prior to 뭐뭐보다 이전 되겠습니다. 이전에 자, 현대 earlier 시대 이전에 보다 이전에 중국의 배어들 되겠습니다. 자, 괄호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배우들은요, enjoyed를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은 거죠. 거의 즐기지 못했습니다. respect, 존경이나 존중이라는 것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존경, 존중이라는 것은 대세 위치죠. society, 사회가 그들에게 하는 거죠. or 그 또는 그녀에게 해주는 존중이 되겠습니다. pay respect는 그냥 존중하다는 뜻입니다. 동사로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배우들이 이건 whether 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 정도 보십시오. rural 시골에 있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냥 또는 뭐 아마추어의 또는 초보의 이런 뜻입니다. 시골 아마추어 또는 또 urban 도시에 있는 professional 전문적인 이런 뜻이죠. 인 배우이건 상관없이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until recently 최근까지는 얘기죠. In fact, 사실 실제로 최근까지 극장의 practitioner는 이제 전문가, 뭐 개업자 이런 뜻인데요. 이 사람들은 근데 hardly도 역시 거의 머무지 않는 거죠. On his living 되겠습니다. 자, on his living은요, 이거는 생계를 유지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계 유지하다.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With 뭐뭐로 이런 얘기죠. 하나의 stationary 되겠습니다. 고정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정지된 거죠. Trop 극단으로는 생계 유지도 힘들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요렇게 중국 뭐야 그 배우 존중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맞아? 사회의. 그 다음에 이것도 극단 운영자죠. 이거 배우들의 삶이었고, 극단 운영자도. 그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사장이잖아. 사장인데도 생계 유지도 힘들었다는 얘기죠. 이 often became an itinerant performer 되겠습니다. 그는 종종 뭐예요? 순회하는 공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스테이셔너리한 게 아니고 itinerant 순회했다는 얘기,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traveling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among 사이에서 작은 마을들 사이를 여행했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마을들을 traveling 여행을 했다는 얘기죠. to perform 투는 목적이죠. 뭘 하기 위해서 perform 공연을 하기 위해서 during 동안에 festival 축제 기간 동안에 또는 to celebrate 역시 목적이죠. 병렬구조네요. 네. 뭐 하기 위해서 celebrate 축하해 주는 거죠. 중요한 occasion 되겠습니다. occasion 행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행사, 이벤트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in the lives of local gentry 되겠습니다. 행사는 행사인데 삶에 있어서의 행사입니다. 누구의 삶이죠? 바로 그 지역에 있는 gentry라는 것은 상류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공연했습니다. 자,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most individual actors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개별 배우들은요 were at least part-time itinerant 되겠습니다. 이었는데 at least 최소한이라는 뜻이죠. 최소한 part-time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part-time은 정규직이 아닌 거죠. 그냥 일종의 비정규직 같은 거죠. 그러한 그저 그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contributing 기여했습니다. to a 어떤 이미지에 기여를 했어요. 뭐죠? vagabond 되겠습니다. 불황자 이미지. 요거는 기여하다는데 contribute가 해석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분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기여했다. 불황자 이미지. good for nothing. 요렇게 불황자를 꾸며주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good for nothing. 아무 쓸모없는 불황자 이미지에 기여했다는 얘기입니다. that. 이 that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megabond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who. 그 megabond라는 것은요. 즉, 아무 쓸모없는 이 megabond라는 것은 잠깐만, 이게 메가본드, 잠깐만요. 메가본드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요거가 선행사 이미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불황자 이미지라는 것이, 요걸 위치로 바꿨어야겠는데, 됐을? 그것이, 어땠어요? 괴롭혔습니다. 또는, 피해를 입히다, 이런 뜻이죠. 그의 직업이죠. 직업에 오랜 수세기 동안 세기죠 century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3번이 이 배우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3번이 뭐예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죠?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거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imperial 제국이죠. 제국을 제국 어떤 시기 시대의 전체의 다요 전체의 도시에 있는 뭐야 그 극단은 might 추측이죠. tour the countryside 되겠습니다. 예, 투어도 돌아다니는 겁니다. 돌아다녔을지도 몰라요. 말을 countryside 시골을 되겠습니다. 언제 harvest 되겠습니다. 추수. 뭐 추석 정도로 보면 좋긴 한데 추수 harvest. 추석. 또는 new year 신년. 또 새해. 그리고 다른 축제 시기에 그죠? 도달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국 시대에도 3번을 계속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